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1만원대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 이 2만원 근방에서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다면 여기 2만원대에서 수익을 받던 사람들은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1만원대가 온다면 예전에 매수했던 원금이 생각나면서 이 가격이 굉장히 싸졌다는 심리가 발동돼서 여기서 재매수를 하게 되고 이 매수하는 힘은 하락하던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반대 예를 들어드리자면 만원 하는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렇게 5천원까지 하락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한다면 만원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드디어 원금을 회복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 만원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하던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